오늘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동사는 올해 7월에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으로서 자연어 처리 사업을 시작으로 AI 원천 기술인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2018년부터 연평균 18%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AI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텍스트, 동영상 및 음성 관련 AI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보통 AI 기업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거나 기술을 이전받게 되는데 동사는 주요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작년 매출의 63% 정도를 공공 부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동사는 한국항공우주와 PHM, 그러니까 고정수명 예측 시스템을 함께 개발해서 방산주 테마의 상승에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9월 14일 장대 양봉의 종가는 23,400원, 다음 날인 15일 양봉의 시가가 24,800원인데요. 이때 갭 상승을 했는데 갭 상승을 하면 갭의 상단과 하단, 그러니까 이 종목의 하단은 23,400원, 상단은 24,800원, 이 갭의 상단과 하단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9월 22일 24,600원을 종가로 형성하면서 지지선을 잠시 깨긴 했지만 24,600원의 저점을 만들고 나서는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개회 27,700원에서 단기 저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7,700원만 돌파해준다면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매수가는 오늘 26,000원에서 27,000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1선인 25,100원,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죠. 이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좋습니다.